안녕하세요. 무슨 말 하셨습니다. 자, 럭하비의 자, 윌리스입니다. 윌리스도 유명하죠? 조종기는 GT3B로 하셨고요. 자, 조종기도 중요하지만, 그래도 메인, 여러분들, 메인 차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메인 차를 보시면, 자, 윌리스입니다. 윌리스 LED도 딱, 자, 빠짐없이 LED를 다 달았어요. 일단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, 바디핀이 꽂아있죠? 바디를 꽂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, 안쪽에다 전선하고 정리를 다 했어요. 그래서 바디핀이 딱 꽂아져요. 자, 그리고 요 시트 같은 거 진짜 질감이 와, 진짜 천이에요, 천. 그다음에 요런 옆쪽에 보시면 별 모양도 있고. 보시면 요렇게 여러 가지 악세사리 같은 거 나중에 낄 수 있으니까요. 금형이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네. 예. 이거다 빼서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. 이렇게 있습니다. 요 옛날에 못 봤던 건데 이거 생겼네. 이거. 여기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요거 생겼네요. 요거 올릴 수 있나? 아, 딱 올리고 내리고. 얘네 때 이거 없었거든요. 받침대 생겼나 보네요. 여기를 직접 도색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대단해요. 짠. 그 다음에 옆을 탁 벌려서 탁 들어가죠.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운전자 쪽에만 있는 스페셜 등 하나 둘 셋 중에서 가운데는 없었는데 따로 달았어요. 자, 조향 쪽 볼까요? 조향 쪽에는 보시면 로드를 하나 넣는, 로드 사이에 여기 와사를 하는데 나중에 사이즈 간격을 맞춰가지고 오른쪽에 쪽 빼서 낄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밟고 지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보시면 인형도 있어요, 인형. 와, 눈이 살아있네. 자, 이렇게 보시면 총도 있고요. 손도 있고요. 칼도 있고, 수통도 있고, 무전기도 있고, 장갑. 그 다음에 소총. 다 있습니다. 저. 저격하는 총 같은데, 저격총. 자, 그 다음에 충전기도 있고요. 네, 차량에 대선. 이렇게 해서 또 완벽하게 준비를 이쁘게 했네요. 쇽도 잘 먹어요. 쇽도 먹는. 예. 실제 차도 이렇게 먹는데 쇽이 막 엄청나게 잘 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쇽을 먹는 이런 차입니다. 굴러갈 때 반응이 좀 있을 거예요. 반응이. 자,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할까요? 자, 쇽 한 반응 볼게요. 자, 일단 시동부터 걸어볼까요? 자, 사운드 났습니다. 사운드 시동 킵니다. 오. 자, 잡니다. 이렇게 자, 보시면 여기 바란스가 있어요. 바란스요. 바란스 조정해가지고 사운드를 빨리 나오게 할 수 있고요. 나중에 늦게 나올 수도 있고. 보세요. 이렇게. 자, 조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5초 정도 지나면 시동이 꺼져요. 오케이. 자, 시동이 꺼지고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차량은 1:6 사이즈고요. 인형까지 딱 올려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. 자, 나머지 그래서 뭐 도색을 더 멋지게 하거나 옵션도 막 있더라고요. 옵션 달아가지고 할 수 있고요. 동영상 보시면 막 뛰어다니고 막 떨어뜨리고 있거든요.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. 왜 이런 차를 가지고 뛰어내리는지 점프는 금물입니다. 자, 보시면 골도 진짜로 끝내줘요. 골도. 자, 출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USA 미제. 예. 국내산이 아니군요. 네, 국내에서는 진짜로 저는 이제 솔직히 군인이었어도 이걸 봤나 못 봤나 모르겠습니다. 다 코란도인가 하여튼 뭐 군인 차량이 다 바뀌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 못 봤어요. 근데 옛날 진짜 6.25 때는 이거 다 했었을 것 같은데, 그렇죠? 6.25 때, 베트남 때 막 있었겠죠? 자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운드까지 마지막. 오, 살짝. 아, 그렇죠? 오케이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짜잔.